아 요즘 코로나 뉴스 보고 계시나? 제가 어떻게 코로나 코로나 오랜만에 종합적으로 코로나 한번 다뤄 드릴게요. 요즘 분위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하. 자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상황이에요. 확진자 1540명, 오늘 20만 명, 곧 있으면 2 0 0만명 찍겠네. 사망자가 하루에 뭐 200에서 300명 정도, 19000명 지금 곧 있으면 사망자도 2만 명 찍을라 하고, 뭐 위중증 환자도 좀 이렇게 생기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게, 이 수치만 봐서는, 아, 한국이 그냥 이렇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세계 수치를 봐야 돼. 세계 수치를 봐야,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전 세계 수치를 한번 보자면, 물론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코로나 집계도 이제 잘안 하는 나라도 있고, 이게 뭐 한국 수치만 보면 한국 심각하네, 뭐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 자, 전 세계적인 수치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한국이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도, 어유 대한민국 확진자 전 세계 랭킹 8위 됐어요. 5,120만명의 인구가 1,542만명이 걸렸다면 3명 중에 한명은 걸린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건 뭘 봐야되냐면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게 얼마 안됐잖아요 올해 들어와서 그나마 이제 몇십만명 단위로 늘기 시작한거잖아 그전에는 대한민국도 방역을 꽤잘 했잖아요 뭘 봐야되냐 처음부터 확진자 많이 들었던 애들은 미국같은 곳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0만명 죽었어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다 때려 맞았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미국에서는 마스크도 안 쓰고 뭐 자유를 돌려달라 이러면서 막 시위하고 그래가지고 걸릴 만큼 걸렸잖아. 그대로 다 때려 먹었어요. 사망자 100만 명이야. 근데 여러분들 다른 나라도 보면 뭐 인도나 브라질, 프랑스, 대한민국이랑 인구가 그나마 좀 비슷한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이런 데 보면 사망자 수가 60만 명, 뭐 14만 명, 16만 명, 사망자 수다이 정도잖아. 10만 몇명다 죽었는데 지금 사망자 수를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2만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망률은 대한민국이 진짜 완전 사망률에서는 완전 아주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이 방역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그나마 잘한 거야 뭐 만지 알죠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사망률은 한국이랑 어, 다르죠 이탈리아 지금 16만 명 죽었어요 16만 명 유럽은 초반에 그 코로나가 셀때 있잖아. 코로나 독성이 셀때 그때는 정말 치사율이 되게 높을 때. 중국 우한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는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죽었었잖아 그때. 그때 제 기사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독성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비록 대한민국의 확진자 수가 어 이렇게 몇십만 명씩 나오지만 사망률은 많이 안 높다 이거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 봐 봐. 확진자 수는 이탈리아랑 비교했을 때 확진자 둘다 1,500만, 1,500만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사망자 수는 2만 명이 안 되고 여기는 16만 명이야. 이것만 봐도 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말 코로나 2년 동안 열심히 코로나라는 이 독성이 작아질 때까지, 줄어들 때까지 열심히 버텼다 이거야. 아, 존버 잘했다 이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는 진짜 지금 분위기가 이제 마스크도 벗고 해야 돼요. 마스크도 벗고 이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야죠. 이제 출퇴근 해야 되고 재택근무도 이제 아, 그만해야지 새로운 변이요 새로운 변이는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게 그렇게 막 걱정될 만한 그런 변이는 아니라던데 아 제가 처음에 코로나 터지자마자 대한민국의 코로나 심각하다는 거는 제가 1위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알려드렸죠 그때 제가 코로나 이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들 마이, 마스크 사세요 라는 이 영상 있잖아. 지금 중국에서 난리 난 상황. 이, 이 영상 올리자마자 하루 만에 조회수 300만 회 찍고 거의 뭐 대한민국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알려 줘. 그때 정부에서는 아,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일상생활 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었어. 그때는. 전 그때 태국에 있었거든요. 태국 치앙마이에서부터 중국 사람들 와 가지고 마스크 사재기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죽겠구나. 대한민국 사람들 마스크 사십시오. 바로 알렸지. 지금 다른 나라들 한번 봐 볼까요?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제 어 별로 이제 통계도 안해 보면 자 미국 하루에 확진자 뭐 2만 명 인도는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나온다고? 브라질 2만 명 프랑스는 아직 빡세게 통계를 하나 보네 프랑스도 이제 하루에 확진자 수 14만 명 독일도 14만 명 러시아 13,000명 대한민국 16만 명 이탈리아 6만 명 터키 6,000명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대한민국이에요 <laughs> 아 이건 확실해요 근데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일본 한번 치고 올라올 것 같아요. 일본 이제 제대로 통계 하기 시작하면 일본도 확진자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번씩 다 걸려야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걸리신 분들은 끝까지 조심하고 걸렸으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야, 중국은 아직도 제로 코로나를 외치더라. 아직도 제로 코로나를 외쳐. 와. 그래도 모범적인 제로 코로나는 대만이라고요. 대만이 만약에 오픈될 때 대만도 확진자 장난 아닐 거예요. 대만도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하, 하지만 확진자 수가 늘어나겠지만 어, 사망률은 이제 높진 않겠죠. 사망률은 확실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세종은 다 변이 된 거니까 약한 애들이니까. 야 근데 대만은 언제 리오프닝 하려나? 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뚫리고 있던데 다 이제 오픈하고 있던데. 야, 우리 엄마 4월 1 3일날 하와이 여행 간대 2주 갔다 온대 2주. 내 엄마한테 그럴 거면 방송 키라 그랬어. <laughs> 야, 하와이 2주 여행 가안됩니다 아, 키츠와 승고님, 의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 어디지? 속보 정부 마스크 해제 비롯해 거리두기 전반 조정 착수. 일단 마스크는 이제 뗄때 됐어요. 아, 마스크는 이제 벗을 때 됐어. 어, 미국에서의 그 전염병 권위자, 에. 앤서니 파우치, 연구소 소장이, 어, 이런 얘기 했대. 코로나 이제 각자 알아서 해라. 입장 바꾼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지금 미국은 뭐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하고 있는데, 아, 그냥 이제 코로나 알아서 해라. 지금 우세종은 어차피 그렇게 치사율 안 높으니까, 아, 알아서 치료해라 이거지. 그리고 더 이상의 이제 봉쇄라든지, 더 이상의 방역규제라든지, 이거는 온 진짜 사람들이 이제 피로도를 느낄 만큼 느꼈어. 피로도가 지금 여기에요. 더 하면 이거 터져. 자포 자기가 아니라 이제 풀때 됐어요. 코로나가 옛날 코로나가 아니라니까 이제. 아프리카 BJ들 해외여행방송 많이 한다고요? 아, 니뭐다 나가 있을 때뭐 저까지 나가면 재미없잖아요. 아, 전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시드니 클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없다고요. 호주. 에. 그러니까 호주도 지금 에. 호주도 지금 확진자 장난 아니드만 어, 호주도 하루에 뭐 몇몇 명씩 확진자 나오고 있네. 아 근데 뭐 호주도 뭐 호주도 잘 버텨지. 호주는 인구도 별로 없네. 아 호주 인구가 2,500만 명밖에 안 돼? 와 인구가 이거보다 많을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되구나. 아이 폴란드 이런 데는 갈만하겠다. 폴란드는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몇백 명밖에 안 생기면. 야 폴란드 갈까 여러분? 폴란드 해외 방송 아직 아프리카 TV로 한적 없죠? 아이 진짜 뭐 아프리카 TV로 방송이 안 타본 그런 나라를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볼까? 해외 방송 스페인 괜찮을 것 같아 스페인 스페인도 괜찮고 네덜란드 괜찮을 것 같아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이런데 아, 아 스위스 괜찮을 것 같은데 스위스라는 나라는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스웨덴도 좋고 갈데 많네. 아일랜드, 노르웨이요? 어? 어, 저는 이제 어 지금 보니까 아프리카 TV BJ들 다 동남아 가 있더라고. 저는 유럽 쪽으로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아, 전 유럽 쪽으로 뚫어야지.